처음이. 교장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 네. 혹시 학창 시절에 그 교장실은 와 보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아마 오늘 혹은 하면 다른 학년이 저한테 와서 그래서 왜 우리 학년은 안 했을까 그럴까요? 혹시 학창 시절에 유정 선수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조용하고 모범생 같은. 아, 모범생. 어, 운동도 잘하시고 그러면 공부도. 네. 어, 네. 지덕체를 다 갖추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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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나랑 비슷해. 요 유튜브에 나오는데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공개 고백 가능하거든요. 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어? 아, 있어요? 아, 유정 선수는 신발 짝사랑이, 첫사랑이 있으셔? 첫사랑이요? 네. 아, 있었죠. 있었어요. 결국 이뤄졌나? 아, 안 이뤄졌어. 짝사랑으로 그런 혹시 그분의 근황은 알고 계시나요? 여기를 찾아 한번 찾아드려. 보니까 어떠세요? 뭔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생 시절이 있었으니까 돌아가고 싶네요. 이 중에서 혹시 막 축구 제일 잘하는 친구 있어요? 네, 동현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이 친구. 인정하겠습니다. 축구 좀 제일 잘하는 친구. 여기 하남 선수 어디 갔어요? 아, 하남 선수는 지금 다른 데 가가지고. 아, 아쉽네요. 네, 또 축구 잘하시면은 하남 선수가 보거든요. 어? 네. 하남 선수 사랑해. 상우 선수 혹시 골 넣으시나요? 잘 잘해야 돼. 친구들이 좀 더 재밌어야 저희도 재밌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 어릴 때 진짜 못했었거든요. 오늘 많이 하려고. 못할 것 같아. 제 스쿼트 해야 될 것 같아. 야, 좋다. 이거 KBS야, KBS. 몇 시래요? 오늘 저녁 9시. 야, 오늘 저녁 9시야. 뉴스도 막 맞춰야 돼. 그렇지. 아니, 아니야. 딱 9시야, 딱 9. 오늘 안 그래도
아웃이야. 하신다더니 네? 아,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셨는데요. 아, 공이 무서운 적이 처음이에요. 나 지문 묻었는데 지문 어떻게 나와요? 야, 깜깜깜 혹시 오, 완랑 완랑 아, 야, 우리 팀 경기 뛰어야 돼. 너 이런 수당 없어. 두 번이나 아웃됐어요 지금. 부끄러워요. 피고한 공키가 한 명 있더라고. 초등학교 때 회상해 보면 어떤 학생이셨나요? 막 진짜 안 들었어요. 회상해봐. 진짜 축구 좋아해서 축구화 신고 등교하고 있어. 겨울에도 축구 좋아가지고 반바지 입고 등교하고 있어. 공도 끌어안고 잤다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기억에 남는 장난이 있다면. 아, 초등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공놀이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했다가 창문 깨가지고. 근데 엄마가 이제 학교에 오시는 거예요. 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왜 왔냐 하니까 이 때문에 왔다. 그때가 일단 효자가 된 계기가 됐을까요? 아, 질문이 너무 질문이 너무 날카로우신데요. 날카로우신데요. 효자인지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는 효자입니다. 확실히? 부효자입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그렇죠, 부모님이 아시는 거. 네, 부모님이 아시는 거. 밥 못 봤어? 네. 확실해? 네. 뭐 먹었어? 뭐 나왔어? 메뉴 말해봐. 맞다, 너무. 먹고 온 거지? 네. 안 먹고 온 사인 안 해도 못 해. 아니 많이 먹고 왔어. 많이 먹고 왔어? 네네. 야 형도 또 싸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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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래 그래. 같이 이제. 아 일단 더 주는 거군요. 네. 유니폼 정하시는 사람인데 사람 안에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기구는 모르겠고 너무 잘생겼어요. 이기세 이어서 댄스 한번. 친구 자랑 한번 해줘. 아야 같이 사주잖아. 기분이 정말 좋아요. 친구야 받았어요? 아니요 친구 거예요. 아 친구 거예요? 친구 거예요. 친구 거 왜 가졌어요? 친구가 들어가세요. 우주만큼 좋아요. 우주만큼. 예. 항상 소리 질러. 어딜 렛츠고
땅에 맞을 수 있어요. 땅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냉동인간 하고 있어야죠. 헤이! 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잠시만. 아, 전 남자랑도 사랑해요. 자, 하나 둘 셋. 되게 이런 건 전 처음이어가지고 네. 뜻깊은 것 같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경험 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신 선생님 분들께 한마디를 하자면은 저희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아, 왜 불러주시는 거죠? 네. 아, 어디든지 가겠다고는 못하겠는데 네. 이게 조금 이렇게는 힘든데 선생님들 막 수업도 하셔야 되고 전 원래 희망 그 장래 희망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 네, 전 원래 애들을 좋아해서 네.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로 인해서 약간 자녀를 좀 낳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전 원래 낳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쌍 선생 혹시? 아, 저도 낳죠. 몇 남 몇 녀 생각하시나요? 네, 형 닮은 아들. 왜? 아, 감당 가능하나? 저요? 너 코멘트. 몇 남 몇 녀 생각하시나요? 이 남 1녀. 와, 네 명이나. 몇 남 몇 녀. 아, 저 이거 이건 저 혼자 상의할 게 아니라 이제 미래 와이프 애들한테 해서 결정해야죠.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렇게 하라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쳤을까요? 아이들 중에서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축구 선수가 꿈인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좀 더 꿈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네,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